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입니다. 오늘도 김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약간 습해서 그런가요? 머리가 오늘 약간 부스스한데? 아, 비가 와서 가을 장마라서 좀. 네. 오늘 비 엄청 오더라고요. 벌초철인데. 어제부터 많이 오더라고요. 네. 벌초객한테 전기톱을 휘두르는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충격적이었죠. 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뭐 주차 시비 때문에 시작은 됐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상해를 당한 거는 주차 시비인데 그 전에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집 주인 마당에 그 벌초객들의 조상묘가 있었고 근데 집 주인이 그쪽에 이제 장작을 해서 막 쌓아놓다 보니까 그 벌초하는데 남의 이제 조상묘 이렇게 쌓아두면 어떡하느냐 해서 이제 말싸움이 있었고 언쟁이 가다가 이제 그게 심하게 이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결국은 그 벌초객들이 세운 또 차가 그 마당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 마당 안에 들어가 있었다 보니까 차를 빼라. 아, 시골에 있는 집이니까 약간 그 대문이 그렇게 폐쇄적인 구조는 아니었나 보군요. 예. 그러니까 그냥 마당하고 길하고 사실 구분이 잘 없는 그런 시골집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번졌고 결국은 그 싸우다가 격분한 정확한 집 주인은 아닌데 그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인데 그 60대 남성분이 갑자기 전기톱을 우솟을 보고 난리를 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전기톱을 가져와서 상해를 하는 사건이죠. 이 마당 안에 조상묘가 있었다는 거죠? 남의 집 마당 안에. 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는데 이제 저도 제주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네, 처음에 네. 왔을 때 막 그 밭에 이렇게 묘들이 있는 걸 네, 보고도 네. 많이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가다 보니까 집 마당 안에 그 구석에 이제 그 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은 뭐 옛날에 이제 조상들끼리 뭐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집이 들어섰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약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걸로 인한 사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죠. 카니발 폭행 사건도 그렇고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투는 과정에서 자기 화를 못 이겨서 한 건데 문제는 그 이 폭행이 된 상해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러게요. 이번에도 뭐 응급수술 5시간 동안 했다고 네 5시간 동안 해서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신경이랑 근육이 다 파열되다 보니까 좀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수술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어쨌든 이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게요. 평생 어떻게 보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순간에 격분했다가 이런 참사를 감정 조절 잘 하시기를. 아, 저는 평상시 분노 조절을 항상 습습 후후 하면서. 아, 저는 항상 평온하고 저희 부장님이 가끔 데스킹 볼 때 폭발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렇게 몰아가는군요. 예. 다섯 시에는 사무실에서 벗어나는 그런. 네, 넘어가죠. 그 제주 시내 병원에서 또 이제 SNS를 통해서 되게 화제가 됐던 사안인데 그 제주 시내 뭐 병원에서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직후에 3살짜리 남자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네. 좀 충격적이었죠. 저희도 의료 사고 관련 취재는 많이 했지만 항생제 주사를 맞은 거 맞고 이제 숨진 경우도 드문 케이스지만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모기에 물려서 병원을 갔다가 이번에 항생제를 맞았다고 부모님이 주장을 하고 있어서 네, 처음에 이야기는 그렇게 됐죠. 네. 아무튼 벌레에 물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 얼굴이 마치 벌레에 물린 것처럼 이렇게 부어오르는 게 있어서 병원을 찾아서 입원을 했었고 아무튼 주사를 맞은 직후에 청색증이 오면서 숨졌다는 건데 한 그 숨지기 직전에 맞은 주사 외에도 한 두 번 정도 더 맞았었더라고요. 네. 네. 이번 당일날 이제 붓기 그러니까 이마나 눈두덩이 쪽으로 엄청 많이 부었기 때문에 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 입원 당시 했었고 10시간 간격으로 이제 총 3번을 했는데 세 번째 항생제 투여 직후에 간호사가 병실을 나가기 직전부터 그 청색증, 얼굴이 파래지고 이제 산소호흡이 모자라서 얼굴이 파래진 현상이 나타났고 2시간 동안 응급 조치를 했지만 바로 심장정지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거죠. 그 부모들의 주장은 아무튼 첫 번째 항생제 주사를 맞았을 때 애가 구토하는 증상이 있었고 그거를 간호사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같은 약제의 주사를 계속 투약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병원 쪽의 입장은 뭔가요? 병원에서는 항생제가 특별한 항생제가 아니고 보통 그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진료를 왔을 때 그 염증이나 이런 걸 가라앉히기 위한 일반적인 항생제고 그동안 문제가 없었고 그 당시에 이뤄진 1차, 2차, 3차 항생제 투약도 매뉴얼대로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에 그 어떤 사망사고가 났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의료 사고 자체는 현재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렇죠. 그 구토 증상이나 이런 것도 자기네 기록에는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로 예전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의료 사고는 참 어려워요. 예, 밝히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데 잘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이가 이미 숨진 상태라서 유족한테는 정말 위로를 드리고요. 예,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되게 따끈따끈한 이슈가 있었어요. 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그 선을 이리 마을회가 현재 이장을 해임하는 총회를 열었고 거기서 이장이 해임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총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많았었는데 안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장이 주민들 동의 절차 거치지 않고 사업체하고 맺은 상생협약서를 무효화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행위를 했던 이장을 해임하는 두 개의 안건이 올라왔었는데 둘 다 모두 이제 의결이 돼가지고 일단은 해임이 됐고 그것도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아무튼 마을마다 향약이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현재 이장을 마을 주민들이 해임안을 상정을 해서 가결시키는 상황. 이장이 뭐를 잘못한 건가요? 이장이 여러 가지 잘못을 했는데 가장 큰 점은 어쨌든 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건 중에 그 마을에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협의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장이 그 7억 원을 마을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사업체하고 상생협약서를 체결을 했는데 향약에 따라서는 그 마을 재산 처분이나 취득 경우에는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동의를 얻어서 의결을 거친 다음에 그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생략됐다라는 게 마을 주민들이 첫 번째 반대측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고 그 이장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해서 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 형사 소송을 제기를 하고 마을회 출입문 자체를 폐쇄시켜서 민원 처리 업무를 마비시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해임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어제 뭐 총회에 마을 주민 한 138명이 참석을 해서 128명이 투표에 참석을 했고 그 중에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27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을 했는데 이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주민들 간에 찬반으로 나뉘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가요? 그 선을 지역이 뭐 고자월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고 남산 숲지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그쪽에 그 다양한 그 동물을 소재로 해서 이제 그 맹수들로 구성된 대형 이제 테마파크를 조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제주에 그런 볼 수 없는 고유종들이 없는 그런 이상한 동물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어울리느냐라는 것도 있고 외래종들이 들어오면은 그쪽 지역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지금 제주 지역 개발 사고가 워낙 많고 부작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에 보니까 사실은 2007년부터 추진이 됐더라고요. 개발 사업 승인 자체를 2007년에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추진이 되어 오다가 자금난 때문에 중단이 됐고 그러다가 2017년에 재추진이 됐어요. 당초부터 이런 사업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변경 과정에서 이제 많이 바뀌었고 지금 최종 승인 남은 부분도 이제 사업을 변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위한 협약서를 이제 제출을 한 거고 그게 문제가 되는 여기까지 된 건데 사업 변경 과정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새로운 사업자가 이제 자금난으로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 새 사업자가 나타나서 2017년부터 재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환경영향평가. 이게 그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지 이제 7년이 넘어가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게 딱 한 달 앞두고 개발 사업 변경 그 제출이 돼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간 거죠. 그리고 사업 계획 또 당초에 2007년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상 이 맹수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말산업을 육성하는 형태 중심의 사업이었는데 이제는 뭐 맹수들을 관람할 수 있는 사파리를 조성하는 사업들로 지금 완전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고 그 와중에 그 이장이 사업자 측과 마을 발전 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 때문에 지금 마을이 되게 시끄러운데 문제는 보니까 이게 찬반으로 나뉘면서 마을 주민 간에 이제 뭐 약간 찬반 주민들끼리는 만남도 좀 이렇게 꺼리고 마을이 아주 정말 두동강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개발사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강정 해군기지의 사례지만
이런 개발 사업을 둘러싸서 마을이 와해되고 반목되는 사례의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뭔가 이렇게 갈등을 중재할 행정의 역할이나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데 행정은 뭐 별로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냥 본인들이 괜히 나서서 특정한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걸로 보고, 저도 뭐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주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봅니다. 어떤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기존에 있던 공동체의 자금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그 자금 때문에 이 마을이 갈라지고 찬성과 반대측이 이제 나눠서 단순히 개발 사업 찬반을 떠나서 이게 그 주민들 사이에 이제 그 갈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소송 진행되는 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대부분 찬성 측과 반대 측 개발 사업 있는 지역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건들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개발 사업의 큰 부작용 중에 최근에 나타난 가장 그렇죠.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마을 이장을 해임하는 총회가 어제 끝났는데 이게 이걸로 끝이 아니라 다시 그 동물 테마파크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주민들은 이 총회 자체가 마을 향약을 어긴 불법 총회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금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마을 주민들 간의 뭐 갈등 그로 인한 논란들은 사실은 아주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이 그 진짜 강정해운대처럼 네. 강정도 네. 중간에 그 마을이장이 해임되고 네. 그 이후 그러게요. 사업이 계속 네. 강행되면서 그런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이 사안은 뭐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원희룡 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쓰레기 문제를 쓰레기 전문 기자 김항석 기자를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고 원희룡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네, 제주 MBC의 꽃중년. 꽃중년 등장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중년이 아니라 그냥 꽃이라고 해주시면 꽃중년. 아, 좋은 예, 단어가 예예예. 예. 좀 가까이 오시겠어요? 아, 더 가까이 가요? 아, 네. 꽃청년. 네. 반갑습니다. 그 원희룡 전문이라고 네. 했는데 전문 아닌가요? 전문이라고 하면 되시죠. 전문이라고 불렀는데 셋 중에서는 제일 낫. 맞습니다. 네. 원 지사가 어제 보니까 그 서울에서 있는 보수연합 토론회라고 해야 되나요? 예, 네, 거기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센 발언들을 네.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일단 이 어제 토론회 성격을 보면 이 플랫폼 자유와 공화란 단체가 지난 4월에 창설이 되어 있습니다. 보수단체들, 뭐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박준영 교수가 중심이 된 박준영 교수, 지금 동아대 교수인데요. 여기가 중심이 돼서 했는데 7월 지난 20일에도 했고 이번이 두 번째 토론회였습니다. 어제 거기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예.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 외에 뭐 보수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 원 지사가의 가장 큰 요지는 그겁니다. 보수 대통합을 하자. 대통합을 하자. 네.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네요. 사실은 중앙정치에 대해서 바라는 극도로 아껴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예. 아직까지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됐거니와 그러다가 요새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지금 현 상황은 야권이 이제 보수의 그 갈갈이 찢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보수의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내년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총선이 지금 현 정권을 심판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때 찢어졌던 보수세력들이 힘을 합치자. 탄핵에 찬성을 했건 탄핵을 비껴갔건 뭐 예전에도 자유한국당에 탈당을 해가지고 분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사들을 다 그 끌어안자. 끌어안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현 정권 어제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직설적인 어조로 비판을 했고 뭐 그 외에 여권 뭐 여당 싸잡아서 좀 비판을 좀 했었죠. 수위를 좀 높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통합하는데 뭐 본인이 직접 열심히 나서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큰 집? 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황교안 씨가 이 중심에 서라. 중심에 서되 이거는 그 여러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도록 그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칼자루를 쥐는데 호떡을 황교안 대표가 잘라라. 근데 잘라진 호떡은 그 칼자루를 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자. 떡반을 나누듯이 그런 거였죠. 그래서 통합을 하는 총대는 너가 메고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과실들은 나눠 먹자. 그리고 이 보수 통합에 지금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 네. 자기도 포함시켜 달라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황교안 대표한테 러브콜을 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짐을 씌워주고 좀 뭐 두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러브라인은 좀 형성되고 있다. 본인이 수렴 청정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나서진 않지만 어쨌거나 황교안 대표가 나서서 보수 통합을 이끄기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좋은 말은 다 한 거네요. 그렇죠. 이 황교안 대표하고 원지 사이의 인연은 뭐 크게 없습니다. 뭐 같이 검찰 출신이긴 하지만 일했던 기간은 같이 있는데 같은 뭐 부서라든가 같은 뭐 직업에서 했던 건 아니고요. 지난 4월에 원희룡 지사가 그 황교안 대표한테 그 동백꽃 챌린지 할 때 다음 네네. 후보로 지목을 했고 또 7월에는 또 그 천안함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챌린지에 또 황교안 대표가 원 지사를 지목했는데 그때 당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원 지사한테 러브콜을 보낸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때 원 지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단순하게 4월에 동백꽃 챌린지에 대한 보답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 자기는 선을 그었었는데 지난번에도 8월 16일 날이죠. 바른미래당 그 손학규 대표, 뭐 최이배 정책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와서 좀 네. 자기네 당으로 와달라라는 그 차원의 러브콜이 직접적인 아니지만 네네. 서울에 와서 국회에서 좀 큰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역할을 하셔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때는 아예 그 대답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인터뷰에서도 뭐 조선일보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바른미래당이 입당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원 지사는 그냥 웃기만 했다고 합니다. 특기시죠? 주변에서 이런 이렇게 러브콜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약간 노골적으로 공식적인 움직임들을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섬을 떠나서 제주를 떠나서 조금 본인이 마음속에 꿈꿔왔던 버릴 수 없는 꿈이라고 표현을 했죠. 큰 정치를 큰 정치. 하겠다는 큰 정치를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뭐 그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또 원지사가 그 공중파 이제 그 프로그램에도 정부의 방송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을 하고 최근에 쓰레기 반입 사태 났을 때도 서울에 그 포럼에 참석을 하는 등 서울 행보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진 거거든요. 추천이 얘기했지만 그동안은 중앙정치에 대해서는 뭐 나는 제주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해서 발언을 지극히 아끼다가 최근에 보면 너무 중앙정치 쪽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좀 최근에 사실 작년 1년이에요. 그렇게 조용히 있었던 게 지난 민선 6기 때 워낙 약간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원지사가 여전히 서울만 보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되게 있었고 그리고 다시 재선에 성공한 다음에 재선에 도전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제주 도민만 보겠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무소속으로 간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작년 1년은 사실은 굉장히 조용했던 걸로 저는 생각해서 그런 얘기 자체가 사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아까 그 중앙언론 예능도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도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네. 귀가 약간 간지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네. 합니다.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관심을 먹고 자라요. 네. 관심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냐. 사실 그거는 제주도민들의 원희룡 지사에 대한 애정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 내려올 때만 해도 제주가 낳은 제주의 아들. 네, 네. 아들, 자랑스러운 인물. 그쵸. 이렇게 해서 크게 선거, 진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떠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60%에 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그 섬을 팔아먹는 제주도를 팔아먹는 뭐 이런 과격한 사람들의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그런 과격한 표현도 나오기도 하고 예전만큼 지지율도 없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일찍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총선 출마설도 지금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예 뭐 그건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가능성이 좀 적다고 거의 없다고 저는 이제 최근 어쨌든 총선이 이제 내년이니까 사실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요 올해 들어서 계속 뭐 유튜브라던가 그 다음에 그 중앙 쪽에 무슨 행사 참석이라던가 오락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하니까 내년에 총선에 나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살짝 들었고 주변에도 그런 그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니 저도 뭐 원지사 주변을 계속 물어보고 취재를 해봤는데 총선에 나가지 않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만 오늘도 뭐 유튜브 어제죠 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네. 직격탄을 날렸는데 오늘 종일 인터넷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지금 검색이 되고 있어요 예. 그 82년도 학력고사 원희룡 지사가 수석을 했고 뭐 조국 그분은 거의 그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우위감도 있긴 하죠 동기입니다 동기죠. 그래서 동기. 예.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예. 그래서 뭐 이제는 뭐 후보자를 자진 사퇴하라 이런 뜻인데 예, 예전에는 뭐 유튜브를 4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150개 정도 아이템 올라와 있는데 만우절부터 시작을 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부분, 다음에 뭐 춤도 추고 먹방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 있었는데 다 한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뭐 국정 현안이라든가 이런 예민한 현안에 예민한 대해서 현안에 네,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네, 계속 이제는 자기가 이제 지역구가 아니라 이제 전국구 스타가 되겠다 그리고 총선 대신에 어떤 게 있냐면 더 큰 대선판을 가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민주당 쪽 뭐 진보 세력 쪽으로 갈 리는 만만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수의 아들이로 보수 세력의 그 새로운 아이콘으로 가야 되는데 예능 출연에서 그런 게 매번 나오거든요 삼관왕 수석 삼관왕 엄청난 이건 홍보 효과입니다 사실 30대 이하에서는 제주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원희룡이 누군지 사실 모릅니다 네. 근데 그 일요일 저녁 예능 시간에 나와서 3수석 했다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이제 대입 수석 학력 다음에 학력, 대입 학력고사 수석 네. 다음에 사시 수석 그렇게 다음에 또 법대 수석, 서울대 수석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인지도를 높인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것 덕분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야권에서도 보수 세력에서도 지금 상대가 거의 없습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도 지금 네. 정치권을 네. 떠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젊은 보수 세력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지 젊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원지사가 이번이 기회가 아닌가 특히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지금 보수 세력들이 통합을 하고 내년 총선에서 큰 장이 서면 큰 장이 서서 진짜 대박 나면 자기는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죠. 박수 치면서 추대하는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네. 보일 수 있죠. 만약에 보수가 통합이 안 되더라도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네.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총대를 메고 있는 칼자루는 황교안한테 주고 그렇죠. 호떡을 나누는 칼자루. 근데 네. 호떡은 자기가 나눠주는 역할이든 자기가 먹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뜻이어서 아마 길게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보수 진영이 약간 흩어져 있고 아직 그렇죠. 합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회가 오니까 지금 나섰다가 실패하면 본인이 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뒤로 한 발 물러서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이제 구원자가 필요할 때 자기가 딱 등판하려고 한 요런 그럴 수 있죠. 그런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 그래서 이번 네. 총선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절호의 기회긴 한데 문제는 제주 출신 인사가 중앙정치부대에서 어느 정도 파워 있게 활동하는 걸 누가 뭐 싫어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만 원희룡 지사가 지금 지사에 있는 한 제주의 현안들이 워낙 지금 꼬여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물리적으로도 뭐 유튜브 출연에 뭐 예능 출연에 뭐 이러다 보면 현안은 언제 챙겨?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도민들이 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예. 우렁각 씨가 있을지도 모르죠. 이 특종인데요, 우렁각 시설. 네. 사실 뭐 제2공항 문제라든가 지금 쓰레기 처리 문제, 뭐 지금 헬스케어 타운 영리병원 문제, 뭐 문제들이 많죠. 작은 것들도 아니고 엄청 큰. 진짜 제주도 역사 최근 뭐 개발 역사 상황으로도 아주 큰 이슈들이 많은데 사실 마음은 제주도에 없고 계속 중앙 정치만 기웃기웃하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사실 최종 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 특히나 지금은 행정시가 돼 있어요. 다 도지사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행사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짜여진 데만 갑니다. 그러니까 이 민심 파악들은 언제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고 한 가지 일을 결정하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폭넓은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들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행정과 그다음에 정치가의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사실 서류만 가지고 하는 것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결정을 해주고 여러 최종 결정권자가 여러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회피하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면 그 피해는 누가 할까? 도민들한테 맞죠. 사실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우려가 그냥 기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번 쓰레기 사태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민들하고 면담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원지사가 서울에서 일정이 있었죠. 네. 정경련에서 그 남북 그 교류 협력 관련해서 그 창총회가 있었는데 뭐 그 축제는 축사였죠. 그때 뭐 제주도도 참여를 하고 있어서 갈 만한 행사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끝나고도 다른 공식적인 일정 없이 아마 언론인들 만나고 인터뷰하고 저녁대로 아마 중앙의 그 정치권 언론계 인사들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당장 그때 봉계동 주민들이 양보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게 다 막혔을 수 있죠. 며칠 갈 뻔했죠. 네. 그랬다고 하면 당장 식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지 못하죠. 다음에 이게 다 꼬이기 시작하면 일반 쓰레기들 진짜 도민들이 독박을 쓸 뻔했는데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 면담도 그 다음날 이제 고이범 시장이 어렵게 설득을 해서 다음날로 잡았는데 그래서 다들 한숨을 돌렸는데 정작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원희룡 지사가 서울에 가서 면담이 사실은 그래서 5시에야 됐죠. 되게 늦은 시간이야. 하루 연기됐잖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그 반대 주민들이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어딨냐라고 해서 해버리면 사실은 원희룡 지사의 서울 출장 때문에 쓰레기 대란이 사실은 발생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 왜 서울을 가셨을까라는. 그 사실은 그 전경련 행사가 뭐 갈만한 행사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그 현안 앞에서 꼭 거기에 참석을 했었어야 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쓰레기 문제는 제주에서 정말 가장 큰 현안이었고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때 굶은 게 터진 거죠. 네. 그 당시도 사실 10시 그달 면담을 요청한 날 10시 비행기로 갔었는데 그 행사 참석하기 전에 또 인터뷰가 잡혀 있었고 그리고 그 원희룡 지사 얘기로는 본인이 그쪽 봉계동 주민대책위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양해를 구했다. 네. 진짜 무릎만 꿇지 않았지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잠깐 들려서 간다던가 세상사에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 봉계동 반대대책위도 그 하나의 주민 아니면 민초인데 그런 분들은 가서 직접 가서 얼굴 뵙고 죄송하다 내가 빨리 일 끝내고 오겠다 이런 거 하고 전화를 받는 거는 틀리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제주도민들을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살짝 조금 소홀해지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언론들하고도 관계도 좀 비슷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지역 언론들하고 인터뷰라든가 방송 출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지역 언론 대신 유튜브를 선택을 하고 또 지역 언론 대신
창구를 중앙에 있는 뭐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를 하고 있거든요. 30분을 맞춰놔가지고 정리를 해야겠네. 네. 네. 자, 원지사가 지금 아무튼 그 서울만 바라보고 있다. 지역 현안은 어쩔 것이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신철 기자께서 그런 일련의 상황을 한 줄평으로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일단 한 줄평 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마음은 콩밭에 있다. 아, 콩밭. 네. 뭐 조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금 해석을 하자면 뭐 작년까지는 양발을 다 딛고 제주섬에 서 있었는데 양발을. 네, 네. 근데 지금 연초까지 연초가 딱 되면서 어떤 상황이 있냐면 발가락, 엄지발가락 정도를 하나 다 걸치고 있어요. 근데 최근의 상황은 딱 보면 새끼발가락 정도만 걸친 게 아니냐. 다리 또 다칠 수 있어요. 그럼요. 아, 이게 그 아마 그건 뭐 원지사가 그 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술자리에서 이런 농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새끼발가락만 걸치고 있는 상황? 신공이죠. 삼수성만 네. 하시는 신공.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참 우픈 현실이네요. 네, 저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 지방선거 때 원희룡 기사 캠프 쪽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계속 떠올라서 지상님도 한번 그러니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때 항상 했던 말이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 그렇죠. 설거지로. 도대체 설거지를 언제 하시겠다는 건지 제주에 설거지를 하시겠다는 건지 서울에 설거지를 하시겠다는 건지 좀 한번 묻고 싶네요. 괜찮은.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원지사님. 아, 설거지 언제 하시나요? 네. 그냥 저희들이 모아서 퐁퐁 하나씩 옛날 사람 요즘에 식기세척 네. 식기세척기는 비싸니까 상징적으로 퐁퐁 수세미를 네. 선물하는 걸로 다음에 다시 예,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할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층간소음 뭐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구호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층간소음 너무 시끄럽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